메아리. 결합 로봇. 270점. 11장. 270점. 아이고, 잘못봤다. 아이고, 아이언 크레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산기. 남선. 카드 일장에 3딜인 캐릭이라고 욕하면서 그 캐릭터를 플레이하고 심지어 그 3딜짜리 카드를 집는 스트리머가 있다. 이걸 로스해줘. 아키가 견해. 오한. 디펙트는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펙트는 원래 이렇단 말입니다. 고셈 추위 파워 포션 고통. 고통이야말로 내가 디펙트를 하면서 느끼는 감정이지. 반복 파워 꽤 잘 잡혔는데 아이야. 냉정함. 휩쓸기가 좋을까? 냉정함이 좋을까? 아무런 전망 넣었으니까 냉정함을 넣자. 킹슬 간머니. 밀집 배터리. 유성 타격. 메아리 있고 냉기 위주로 가도 되지 않을까? 냉기 느낌인데. 오한 냉정한 반복 고셈 추위 축성기까지 다 있는데 냉기를 넣고 나중에 눈보라 같은 거를 찾아볼까? 오, 하나 더 판네. 쨍그랑 수호자. 어, 안 돼, 가지. 아니, 진짜 편향이 나왔어? 딴, 딴, 두두두둔. 치약은 전판이었지. 가지, 가지면은, 할만하지 않을까?
메아리가 그냥 랜덤 카드 한 장이 됐어. 디펙트를 장착한 가지. 강화하면 죽을려나? 이거 밀집 포션도 있겠다. 할만할 것 같은데. 강화. 충분하군. 포션은 다 썼지만 뭐 좋은 법만 해도 이기겠다. 어둠이 어둠이 238대 서지 편이야. 야, 뭐지 갑자기 갓댁 됐는데? 갓댁인데? 아 뭐야 지울 먹을 거 없네. 트위키 룬 축전기보다 안 좋은데 왜 보스물일까? 뭐 한 턴마다 주는 걸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럼 너무 사기인가? 디펙트 약한데 좀 사기면 어때? 어차피 모든 경우에서 안 좋더라도, 아니 모든 경우에서 좋은 거 아니더라도 맞춰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룬 축적기가 훨씬 낫죠. 어차피 늘리려고 쓰는 건데. 딴딴딴딴 뚜두둥 딴딴딴딴 딴딴딴딴 딴딴딴딴. 뭘 쓰지? 편향 그냥 바로 쓰자. 뭐야? 메아리가 탈피했어. 이번엔 죽지 않겠다는 의지. 강해져서 돌아왔다. 실수. 융합 괜찮겠는데 트윅이기도 하고. 가진데 잠이나 자.
밀집 포션 방열판. 강화할 여유는 되는데 뭐 강화하지? 터보? 터보가 역시 제일 낫겠지. 에너자이저 가지니까 에너자이저 넣자. 교본 나오면 땡큐긴 한데 나머지는 별로지 않나. 궤도 앞에서 잘 수 있는데. 네크로노미쿤은 뭐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체력 저만큼 줄 가치가 있을란가. 으악. 비단병. 암전 빨리 와, 빨리. 에디만 오면 고. 암전아. 아이, 암전 색. 이제 인지 편향입니다. 히어. 으아. 히어. 으아. 편향 현자 타임 온다. 소비 안 나오나? 눈 핥히기. 이거 방열판으로 드루 땡겨서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차피 덱도 버텨야 되는 덱이고. 저주 두장이니까 죽을 맛이네. 아이고 이런. 문장 자체가 틀린 문장일걸요? 그래, 디펙트는 이렇게 구체 10개 채워야 든든하고 뭔가 디펙트하는 느낌이 들지. 파마 디펙트. 엑. 아파하기 싫어요. 소비 극구. 일체 사격 넣으면은 뽕만 쩔겠다. 근데 일단 파워카드 빨리 써서 템포 올리는 게 중요하니까. 따라라라라라라. 아이, 가지 너무 좋다. 메아리. 아, 되나. 메아리 되나.
반복은 메아리 걸고 씁시다. 근데 대기 하도 두꺼워서 저거 언제 뽑아서 쓰냐. 반복 줘요 반복. 이중시전 더블로 쓰고. 오, 홀쭉해졌군. 반복 쓰기도 전에 끝났구만. 겁나 쎄. 이 정도면은 클리어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산막에 턱턱턱 있단 거 생각하면은 전기 역학 넣고 성낙껍도 괜찮겠다. 가지라서 코스트 올리게 반구 넣는 게 사실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성낙껍도 괜찮을 것 같고 그냥 낙껍하자. 병요정이 이제 독구 업그레이드 버전 됐어. 상점에 포션 벨트 안 팔려나? 아, 왜 베리가 강화를 먹어?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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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진다. 터져봐. 아, 터져 그래. 아, 많이 터져. 대기 띠꺼운 게 문제다. 유준? 켈리 주세요. 아, 켈리 어렵다. 아, 켈리 써야지. 캘리포스 제발요. 그 뭐 희귀우물 몇 개 있다고 캘리포스 줄만 놓으지. 안 그렇구나. 아, 문득 드는 생각인데 캘리 아니 희귀우물 카드 풀이 몇 개나 있어? 아이 이런. 감정의 조각이면은 좋지.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뭐 동상 정도 가능. 컴파일 드라이버 최대 체력을 씹었습니다. 갈아 만든 배는 어씨. 아 역시 가지.
역시 가지다. 에이, 저거 조각 모음했어야 했는데. 메아리 써도 되나? 24방어니까 36이지. 파열판색 퍼뜩 나와라 퍼뜩. 이게 디펙트지. 찢기. 빙하 하나 더 나네. 빙하 넣을까? 점점 템포 느려지는 거 아닐까? 근데 파워카드 저 정도 들어있겠다. 에너자이저 강화할까? 어서오세요. 디 하는 중. 룬 뭐라고요? 그런 유물은 없습니다만. 홀로그램. 뭐야, 이상한 거 있어. 나이트 봇에 이상한 거 있어. 귀신인가 봐. 고기 보자, 고기. 아, 용해장치. 와, 편향 서지. 고기 백소 가지도 볼 수 있다고. 서지 약일까? 안돼, 메아리 빼봐. 아, 먹을까 그냥? 뭐 어차피 강화 포션은 지금 도움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뭐야 이거?
서지, 더 많은 서지. 확실히 느린 애들은 문제없이 잡는데 템포 빠른 애들은 어떡하지? 모르겠다. 역장. 아, 똥구성. 똥구성 삭제 좀 부탁드립니다. 이러다가 도코 빠지겠다. 병 속에 도마뱀 꼬리. 홀로그램 엘리트 갑시다. 까짓 거 한번 해보죠. 드림 캐쳐 갓카드 해주려고? 아, 아니구나. 미안해. 메아리 조각모음 요정도만 쓰면 되지 않아? 아, 서지 편향 있을 것 같으면은 서지 편향만 쓰면 되겠네. 뭐야 이게. 어둠만 겁나 튼튼해지고 있어. 어둠만 무럭무럭 차라는 어둠. 거의 다 했지? 이중시전 갖고라. 1패트 하나 까먹고 2패트 하나 까먹으면 되겠다. 안 되네. 메아리 저거 뒤지면 메아리 끊기는 거 은근히 불편해. 근데 디펙트만 불편하지 다른 캐릭터는 딱히 안 불편해.
핍박받는 로봇은 이중시전 어디 갔냐? 아 여기 네 이중시전 어디 갔어? 왜 안 보이지? 저기 있다. 달팽이 냉기 존버만 들어가면은 달팽이 문제 없는데 그 전에 터질 수 있다. 상큼하게 터져볼래. 됐다. 이제 메아리 쓰고 메아리 쓰고 어서오세요. 아, 그냥 존버하면 됨. 달팽이 흐접시가 아무것도 못함. 반복 왜 이렇게 안 나오냐. 괜찮아. 아무튼 괜찮아. 방심했다. 아닐맨 포션 2개 새거 사가지 뭐 겁나 아니라네. 아이고 세상에 이 귀한걸. 아 내 꼬리 잠깐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 꼬리. 아 내 도마뱀 꼬리 내 요정. 이거 요정 사이로 질각인데. 아이 미라손 개 좋다. 잠깐만. 아 어떡하지. 드로우 포션은 차마 못 쓰겠는데. 심장 뗐어야 될 것 같은데. 내 병요정, 내 요정, 내 병요정.
눈 핥히기 다 쓸데없이 빠졌다. 이거 안 쓰긴 했겠지? 하, 대평요정. 하, 모르겠네. 맞아서 들어보고. 깰 것 같은가? 깨나? 가치가 함 살려주나? 가지님, 제가 요정을 지키지 못해서 가지님 살려주세요. 진짜 걔 멍청하게 요정 날려가지고. 미라손 덕분에 이기는 것 같은데. 이거 반복에 냉기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넘기는 게 낫겠다. 잡은 것 같은데. 제가 요정을 죽였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딜을 넣어야 되는데. 이거, 무슨 턴이었더라? 방금 준비 턴이었죠. 다음 턴에 연타 나올 거니까. 이번 턴에 어둠 부채를 다 빼자. 다음 턴은 전기구체로 딜 넣고. 조금 애매한데 방어도가 워낙 높으니까 잡겠지? 딜이 너무 없긴 하네. 11 코스트. 아, 딜이 없어. 그리고 타격 수비가 너무 많아. 핵분열 잡고 있으면은 다음 턴에 막는 거는 아무 문제 없겠네. 간다, 핵분열. 뽕. 이김, 수고. 다음 턴에 보존이기 때문에 컴파일을 남겨놓고. 아니네, 보존이 아니네. 정신줄 놓고 게임하는 것 같은데. 이김. 심장 허접색. 타격 수비 몇 장이었지 근데? 한 장도 안 지워서? 이렇게 제거가 무의미합니다. 순 미라 손빨이구만.
과연 점수는? 심장 호섭세. 아, 미라 손이 너무 싸기야. 아니. 아닌가? 디펙트가 강한 건가? 차마 디펙트가 강하다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 디펙트 개똥개.